할렐루야.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좀 가오더라고. 왜 앉혀? 우리 엄마 따뜻하니.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엊그저께 뵀는데 한참 딱 뵀는 거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달 반 전인가 두 달인가 제가 한번 부산에 있는 세계를교회 손현부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예고한 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저번에 제가 나와서 한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와,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분 얘기했는데 아무도 상관이 없구나. 잘 살고 계신가 보죠. 유태영 박사님에 대해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못 사는 나라가 잘 살게 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겉면에 대해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항상 자기가 성실하게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루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조해야 된다고. 자조,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남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 다음에 협동 아무리 자기 스스로 혼자 분명하고 잘 알려고 해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야. 혼자서 길을 다 쓸 수가 없고 혼자서 청소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협동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부산 세계를교회에 처음에 원래 이름은 녹상교회였는데요. 그분 책을 제가 사실 한 2, 3년 전에 읽었었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었을 때 제가 한번 그때도 정말 이렇게 정말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 또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제가 또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그 내용을 그 목사님 책을 보게 됐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사실은 제가 막 설교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저 혼자 생각인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그냥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보니까 전도는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그 뿌리가 만들어지고 또 연결되고 연결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데 또 거기서 우리가 또 머물 것도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전도에 대한 이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속에서 나오는 열정은 정말 그 무엇보다 오늘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적으실 필요 없고 다 적는다고 다 안 보더라고 다음에. 적으세요 왜? 그런데 근데 그 분이 이제 그 자기가 그 목사님은 93년도에 저는 부산 쪽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부산하고 진해하고 붙은 동네가 있대요. 붙은 동네가 있는데 이 맨 끝자락이라서 진해버스도 안 오고 부산버스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린 땅 이런 뭐 동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조그만 동네 그 전부락이 300명 밖에 되지 않냐는 그 동네에 이제 교회 강도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어요. 93년도에 그 성도는 한 20여 명 작년 있었고 이제 그쪽에 부임하게 되셨는데 그 부임하자마자 전도사님께서 강도사님께서 이제 낮에는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또 12시 되면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그 벽을 그 문을 잡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3개월 만에 정말 100명의 성도가 이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사실 거기는 29평이라면 제가 사이즈는 잘 모르겠는데 100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 되고 정말 조그만데도 그 마을에 결혼식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다 모여도 100명이 안 모이는 그런 동네래요. 근데 거기서 정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어려움은 말로 못하는데 어떤 분은 그 보니까 강도사님이 전도를 하실 때 뭐 오후 5시에 가고 오후 9시에 가고 오후 12시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그 건물이 작전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디테일한 걸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너무나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사님은 다 이렇게 권사님들이 새벽기도로 오고 하는데 한 권사님이 자꾸 이렇게 교회로 오지 않게 되어서 새벽기도로 오지 않아서 왜 안 오냐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고추를 고추밭을 관리한대 그 지역이 그래도 고추를 이렇게 고추밭을 관리한다고 새벽기도를 안 온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고추밭을 다 뽑아버린 사건도 있었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이제 인상적이고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고추밭 해가지고 뭘 할 거냐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돼서 정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자기 얼굴 그다음에 자기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전파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손님 목사님 교회는 처음에 20여 명으로 22 명에서 지금은 그 한 성도가 2,000명 정도 되세요. 부락 전체가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 동네 곳곳에 전도를 하게 된 것뿐만 아니고 그 다른 지역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마산 이런 데서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올 정도로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전도의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건 뭔가면 20여 명일 때 목사님이 100명의 성도들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이끌고 나가셨을 때 100명이 되었고 100명의 성도가 계셨을 때 이 목사님께서 1,000명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획을 잡고 이제 그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1,000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00명이 이루어지고 2,000명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마음, 어떤 계획,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가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배가 성장이라 그래요. 100명이 모이면 우리 올해는 200명이 모이자. 200명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전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명 전도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 이 목사님 말씀이세요. 한 명을 전도하려면 여러분들은 아무 신경 안 쓸 거예요. 뭐 한 명 언제라도 하지 뭐 하다 보면 1년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한 명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5% 정도는 불가능하지만은 30%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처럼 오이코스는 굉장히 비슷해요. 저희들하고 오이코스 방법은 되게 각계로 하시고 그다음에 감동 주게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뭐 드시게 하고 하는데 교회적으로도 하는 것도 있어요. 뭐 눈 안 좋으신 분 개안 수술이라죠. 개안 수술도 무료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민자들에게 그 돈이 없어서 고향에 못 가는 분들에게 비행기 티켓 사주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법률적인 거 자문해주고 또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분들은 또 다 뷔페도 다 교회에서 공짜로 해주고 뭐 여러 가지들이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계시면 오셔다가 직접 모시고 와서 목욕해주고 또 모시다 드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초상화도 우리처럼 사진 찍는 것처럼 찍어주고 한데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은 개인들도 이 자기들이 한 사람이 이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니까 그런 마음들, 그런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보통 편신돌들도 이렇게 그 식당에 가서 플레이스매트도 자기가 이불로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 광고도 해주고 딜리버리도 해주고 어떤 데는 하여튼 북도 지주고 여러 가지 김도매 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옳고 사는 건 비슷한데 저는 이 교회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부흥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그거 아니고 이렇게 목표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저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저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집을 팔고 사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개를 했다 그러면 올해 목표가 또 25개로 올렸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저 그러니까
아까 전도 한 명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또 아무것도 안 할 거, 가만히 있어도 뭐 언젠가 누가 한 명 하지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설정이 되냐에 따라서 목표 때문에 나에게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올해 제가 100개의 집을 사고 팔려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생기면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룰 수 있을까? 100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은 그 방법을 제가 찾는다는 거죠. 김 목사님도 물질 축복 12단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뚜렷하고, 왜냐면 그 목사님, 김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목표가 정확하고 뚜렷할수록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통이 와도 그걸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은, 제가 또 인카운트나 ICL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명단이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론 그 중간에 전도를 하고 오이코스팅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은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인카운트를 한다, ICL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막 그때부터 연락을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지 연락하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연락하고, 밥 먹으러 오라고, 다음 주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보시면 우리가 인카운트를 ICL 할 때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캔디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한다고 날짜가 딱 선포되고 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게 보니까 목적이 그런 사람처럼, 죄송해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 우리 삶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높고 확실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모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이 이거 매주 이거 하라고,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라고 알았을 때는 이 일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고 예를 들어서 100명을 잡고 한 30명 하는 거는 너무 이게 쉬운 일이 될 수 있는데 목표를 5명을 잡고 40명을 할 수가 없어요. 목표를 5명을 잡고 10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외부적인 부분이고 사실 전도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비하인드에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일적이라든지 사회적인 거라든지 자기 개인 성량을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들하고 이건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인데 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어가라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그 성령으로 통해서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하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냐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건 아버지만 알 뿐더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하고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도 마지막에도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있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다른 목표들은 우리가 보면 정말 개인적인 거고 인간의 이런 이 성취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은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정말로 본체이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다 복음을 전해드렸다는 거죠. 누가 가만히 있다 나를 태어나니까 태어난 부모님이 얘기해 줬지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교회 온 사람 없어요. 다. 근데 거기 방법이 예수께서 제자를 열두 제자를 만드시고 그 열두 제자로부터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 교회를 지은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다 그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구체적인 내용이 다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아버지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뭐 맞아요. 교회에서 뭐 친교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예배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인데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아주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또 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저는 정말 여기 미국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뭐 앞에서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또 뭐지? 또 뭐 모든 찬송들이 이게 이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가스펠 송이잖아요. 그는 저는 여기 와서 옛날에 부르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설교는 진짜 조금이고 오늘은 찬양을 좀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믿고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한국에서 인카운트 하시고 이렇게 또 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한 시간 잠깐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멘. 우리 송팀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보시면서 많이 옛날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네.
나의
Oh, Father.
시간 다 같이 듣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방 주님 만났는데 우리 할 사람 할 사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착하고 준비된 종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결신한 그 씨앗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멀리 우리 한국인 가운데를 향해 달려가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분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에 온전히 올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캔들이 한 분 한 분 마음문이 활짝 열고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Bye-bye.